오늘 이 149편은 할렐루야 시편의 네 번째입니다. 이제 150편이 마지막이 될 터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찬양이 절정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 기쁨, 이것들이 넘쳐나고 있고, 또 그것은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몸으로, 또 그리고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찬양을 충만하게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찬양이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그 찬양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로 충만하게 이렇게 넘쳐나고 있다. 그들의 찬양이. 이것이 오늘 이 149편을 읽어가면서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그렇게 가득 찬 그런 충만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할렐루야 뭐 즐거워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찬양이 아니고 결국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드려서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춤을 추면서 또 소고와 수금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그 흔들면서 또 그것을 타악기로 떼드리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그 146편부터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러니까 여기 새 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새 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새 노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찬이 뭐가 새의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가 아니고 새로운 노래.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몰랐던 노래를 새로 배운다는 그런 새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들이 내게 다시 한번 감격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부르는 그 찬송, 좀 전에 불렀던 뭐 411장이든 이 찬송을 부를 때 다시 한번 그런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오를 때 그렇게 불렀던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가사도 곡조도 모든 것이 다 같지만은 그것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지금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그 경험했던,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어제 부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깨달은, 지금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새롭고 깊어서 높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는 새로운 곡조 또 새로운 가사 이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부르면서 새로운 느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떤 때 부를 때는 아무런 내게 감동이 없었는데 어떤 때는 이 찬송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흔들고 내게 정말 그 감격이 오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새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 새 노래로 부르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송가는 뭐 600몇십 장까지 있는데 이것이 결국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감격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후배 목사 중에 한 분은 그 사모가 이 찬송가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찬송가로 부흥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사모인데. 그러니까 그분을 초청하면 1장부터 마지막까지 찬송을 다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한 번도 안 불렀던 찬송도 많잖아요. 또 잘 모르는 찬송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무슨 뭐 머리로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부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찬양붕회, 찬송붕회. 여기 보면 송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찬양은 혼자서도 부를 수 있지만은 성도들과 함께 서로 화답하면서 성도의 회중에게서 회중 가운데서 부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답하며 서로 이렇게 찬송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1절을 읽고 여기서 2절 읽은 것처럼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또 더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콘 웨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작은 교회에 이제 자기 후배 선교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후배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을 초청해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여기서 설교를 하지 않고 여기 내려가가지고 저 작은 강대상을 놓더니 그러더니 거기서 아코디언을 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절 가르치고 또 찬송가로 그것을 또 이렇게 이어서 하고 이렇게 하더니 결국 사람들마다 이렇게 그룹별로 나와서 자기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깨달은 은혜대로 고백하는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지 않고 그렇게 다 이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코넬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아니 부흥회를 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좀 들려주고 그렇게 그 선교지에서 얻었던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 한절 가리키고는 찬송 부르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내내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별로 은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몇 시간씩,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씩 찬양을 부르고 또 나와서 부르고 또 들어가고 나와서 부르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 그 심령 속에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찬양으로 인해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그 교회가 부흥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게 될 때 우리 심령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심령의 변화와 함께 결국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 기도, 말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찬양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수요 기도회 전에도 같이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어놓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 부르게 될 때 우리의 중심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새롭게 올려지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찬송을 내가 듣기도 하지만은 강동이 그렇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송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여기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찬양의 주제는 새 노래로 부르는 거, 새 노래 여호와께 부르는 것이지만 또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도 지으셨지만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으로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의 왕으로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찬양의 주제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이 그것이 바로 나를 지으셨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런 영원한 주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라. 이것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높인다는 거죠. 이 찬양을 부를 때 결국 그런 고백이 올려지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찬양의 또 다른 이유와 내용과 주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즐거워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오전에는 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되 기뻐하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될 본분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 이것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죠.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그런 그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그 부흥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생키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찬송가도 여러 곡 지은 분이에요. 생키. 생키 목사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본 거예요. 신문에서 난 그런 기사들을 보고 그분이 거기에 탔던 것을 알아보고 그분에게 찬양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든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찬송을 작사했거든요. 이걸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분이 거절하지 못하고 그 찬송을 불러줬습니다. 그럴 때 그 찬송을 다 부른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생키 목사님, 선생님은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이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은 북군이었거든요. 링컨 대통령과 함께 그 노예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분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그때 남군, 그러니까 노예해방을 원치 않았습니다. 남군은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북군에 그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그리고 제 참호에서 당신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오늘 이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제가 어떻게 당신을 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생키 목사님이 그를 껴안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불렀던 그 생키 목사의 찬양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거죠. 그 찬양을 부름으로 인해서 남군의 그 저격수가 쏠 수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불렀던 찬양을 그 사람이 부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를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찬양이 있느냐는 거예요. 찬양이 결국 그의 생명을 구한 거잖아요. 그 영화 그 타이타닉호에도 보면 마지막 그 배가 이렇게 가라앉아 갈 때 그 바이올린과 여러 그 악사들이 바이올린을 치면서 마지막 이렇게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가는 그 사람들의 길을 참으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찬양을 들으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머리에 어떤 그런 그런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춤추며 찬양하면서 춤춰요. 속옷이며 작은 북이에요. 수금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절정으로 임했을 때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춤으로 이어지고 악기로 그렇게 동원된다는 거죠. 그래서 앙상블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자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자들이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자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또 다른 이유와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두 날 가진 칼과 같은 말씀의 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주셨다. 말씀의 검. 그러니까 원수들을 무찌르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의 세력들을 벌하고 굴복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무찌르는 영광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 말씀의 검을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새 노래로 우리를 지으신 이이기 때문에, 또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한다는, 찬양해야 될 이유가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로 부르는 것이고, 또 그것도 기억이 안 나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김을 주시는 그 말씀의 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가 홀로 사는 할머니의 집을 신방하기 위해서 진흙탕 길을, 좁은 길을 지나서 다 이렇게 허술한 그 찌그러진 그런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바깥에서 문을 똑똑 두들기니까 그 안에 있던 흑인 할머니가 누구 왔느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서 그 목회자가 보니까 그 방 안은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정말 누더기와 같은 침대 위에 그렇게 누워서 그냥 숨만 할딱할딱 쉬고 얼굴은 시커멓게 돼 있는 거예요. 삶에 찌른 주름살이 얽히설켜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차가운 겨울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온기를 이렇게 해줄 만한 아무런 도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정말 열악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그 할머니, 흑인 할머니의 눈은 평화와 신뢰의 신앙으로 그렇게 반짝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은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가난과 관절염으로 해서 일어나지도 잘 못하는 그런 악조건의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았던 여인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처럼 정말 기쁨과 환경 조건을 정말로 다 빼앗겨버리고 비참한 삶을 산 여인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이 시편은 기자는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그런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붙잡혔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수축하고 그렇게 불렀던 그런 정말 감격에 찬 그런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 되살아난다면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지친다고 할지라도
결코 거기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거기서 불러야 될 노래라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만드신 그리고 내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는 이 저녁의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